콤플루텐세 대학교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서예지의 합격 여부는 사생활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수험생이 합격했는지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유학생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나 대학별 합격자 수치는 따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서예진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에서 유학했으며 콤플루텐스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연예계 활동을 위해 입학하지는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서예진가 인터뷰와 방송에서 스페인에서 대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바 있어 학력 위조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각종 의혹을 해명하며 학력에 대해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의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밝혔다. 콤플루텐세 대학교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최고 명문 국립대학으로 13세기에 세워져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대학 중 하나다. 외국인 입학 전형이 있지만 내국인 전형보다 합격선이 절대 낮지 않고 단순한 어학연수 과정 학생을 뽑는 과정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연고가 없고 유학 기간이 짧아서 예지가 콤플루텐세 대학 합격 사실을 직접 인증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예지 측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예진은 지난 2014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페인에서 대학교를 다녔다고 밝혔다. 또 2017년 3월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 서예진은 스페인에서 어떤 유학을 했냐는 MC들의 물음에 한창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스페인 발음에 매료가 됐다. 너무 말하는 게 열정적이더라. 스페인 사람들이 대부분 저음이다. 나랑 비슷하다.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무작정 부모님을 졸라 떠났다고 밝혔다. MC들이 거기서 대학을 갔냐? 스페인 대학 혼자? 라고 추가 질문을 하자 서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답했다. 이후 같은 해 매체 인터뷰에서 서예진은 어렸을 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이 있다. 물론 스페인이 좋아 유학을 갔던 건 맞지만 대학을 나오진 않았고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적도 없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말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낯선 예능 환경에 긴장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서예지가 언급한 대학 측이 합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공은 서예지 본인에게 넘어갔다. 서예지 스스로 합격을 인증하지 못한다면 거짓말 의혹이 더해진다. 지난해 방송된 TVN 드라마 아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한류 스타 김수현과 호흡을 맞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서예지는 전 연인인 김정현 조종설, 가스레이팅설 의혹에서 시작해 학교폭력 의혹, 스태프 갑질 의혹, 학력 위조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며 급전직할 위기에 처했다. 서예지 측은 김정현 가스레이팅 의혹에 대해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있는 애정 싸움이라 볼 수 있다고 했고 학폭은 부인했으며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해명했으나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고계는 서예지 손절에 나섰다. 14일 여성 건강 케어 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가 서예지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다. 또 당초 서예지의 출연이 유력시되어온 OCN 드라마 아일랜드 측도 서예지의 출연 가능성에 대해 하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으나 현재로선 하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